자, 이제 자 인텔리제이를 다시 여세요. 인텔리제이 열 때는 저 윈도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열기를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혹시나 몰라서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프로젝트는 끄세요. 여기 이제 파일 들어가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픈, 여기 보이시죠? 오픈.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만든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고 올바른 곳에 위치시켰잖아요. 걔를 오픈으로 열어야 돼요. 어디겠어요? 여기 유저 안에 아이디어 프로젝트 쓰겠죠? 여기 안에 제가 CH라는 이름으로 해놨죠.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은 클릭하고서 트러스트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는 거예요.